조선인과 대만 출신들의 병사들, 군인과 군속들이 여기에 함께 합사되어 있었어요. 현재 한국의 유가족들이 야스쿠니 합사 취소를 요구한다는 것들은 이들의 자기들의 아버지 또는 자기들의 자식들이 거기에 지금도 합사되어 있는 것들을 취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사를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일본은 제국주의 병사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과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을 해서 합사를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 천황이 같이 가준다는 것은 식민지 출신이라 하더라도 동등하게 대접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야스쿠니 합사가 곧 원호금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군인들에 대한 원호금은 막대한 돈이 나오고 있어요.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방적으로 일본이 이것을 말소시켰고 결국에는 국적이 없어진 조선인들은 제3국민 또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 원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대표님, 우리는 이 A급 전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솔직히 말하면 한국과 A급 전범은 물론 관계가 없지도 않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A급 전범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야스쿠니 내에는 천황을 위해서 죽은 군인들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군속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 천황을 위해서 죽은 조선인과 대만 출신들의 병사들, 군인과 군속들이 여기에 함께 합사되어 있었어요. 전전에 조선인들과 대만인들은 일본인으로서 싸웠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야스쿠니에 약 5만 명, 그 중에서 한국에 2만 1000명 정도가 당시에는 일본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인 취급을 해서 지금도 야스쿠니에 그대로 합사되어 있는 거고 현재 한국의 유가족들이 야스쿠니 합사 취소를 요구한다는 것들은 이들의 자기들의 아버지 또는 자기들의 자식들이 거기에 지금도 합사되어 있는 것들을 취소를 요구하는 거예요. 즉 전전에 일본인으로서 합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면은 지금도 전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의 일본 군인과 피해자의 조선인 군인들이 함께 합사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고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야스쿠니 합사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합사를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일본은 제국주의 병사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인과 똑같이 동등하게 대접을 해서 합사를 해놨고 그리고 거기에 천황이 같이 가준다는 것은 식민지 출신이라 하더라도 동등하게 대접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들을 동등하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즉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야스쿠니 합사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전쟁에서 죽은 군인인데 이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되는 것은 전전에 군인들에 대해서는 이 전사가 되기 때문에 이 군인들에게서는 돈이 나와요. 이것을 원호금이라고 하는 돈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도 군인들에게 나오고 있죠. 이것이 전전에는 계속 나왔었는데 전후에 GHQ는 맨 먼저 이것을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일본은 독립국이 되자마자 맨 먼저 부활시켰던 것들이 이 원호금을 그대로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야스쿠니 합사가 곧 원호금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군인들에 대한 원호금은 막대한 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 자식은 죽어서도 효자다. 이 자식이 야스쿠니 합사되어 있어서 신이 되어서 나에게 지금도 계속 돈이 되고 있다. 즉 야스쿠니라는 이 존재 방식은 일본인들에게 이 원호금이라는 물질적인 혜택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야스쿠니를 동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야스쿠니 사관에 함께 동의하게 만드는 구조도 있죠. 자 그런데 조선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조선인들의 국적은 이 전전은 일본인이었지만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방적으로 일본이 이것을 말소시켰고 결국에는 국적이 없어진 조선인들은 제3국민 또는 외국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 원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대표적인 분이 이 영화가 한 편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안녕 사요나라라고 하는 이 영화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든 야스쿠니의 최초의 다큐멘터리인데 이희자 씨라고 하는 이 유족은 아버님이 군속으로 중국에서 돌아가셨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야스쿠니 합사되어 있어서 그리고 가나서 거기에서 아버님을 찾으러 갔더니 야스쿠니는 합사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야스쿠니 합사의 또 하나의 논리인데 즉 합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일본의 후생성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후생성이 야스쿠니에 면부를 주게 돼요. 그 면부를 가지고 이 합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합사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야스쿠니에는 유골이 있잖아요. 야스쿠니는 유골이 아니고 이러한 책자가 하나 있어요. 이 책자에 사람 이름들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것을 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야스쿠니에는 어떤 유골이 있어서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재판에서도 큰 쟁점이 되어 있었어요. 어쨌든 이 합사했던 이 명부에서 이름을 빼달라. 이것이 합사 취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스쿠니에 물어봤을 때 후생성이 이름을 주지만 합사를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각 유족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즉 가르쳐줄 의무가 없어요. 대신 물어보면은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합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각자 유족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자기들의 조상이 혹시 전선에서 군인으로 죽었을 때 군속으로 돌아가셨지만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야스쿠니 합사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일본도 자기 아버님인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가셨는데 야스쿠니 합사되어 있는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 보고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아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가 야스쿠니 합사되어 있대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것이 또 뭐냐면 일본에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미망인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부인들이 재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모델이 되냐면 죽은 남편을 위해서 계속 정조를 지키고 있는 여성처럼 보이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원허금을 받지를 못해요. 즉, 이것들이 하나의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즉 그렇다면 이 야스쿠니에서 합사의 이 뭐랄까요 이 가르쳐줄 의무가 없었을 때 이이자 씨는 이것을 확인을 했고 자 그렇다면은 이야 취소를 해주는 게 전전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합사를 했다. 자 그렇다면은 원허금을 달라. 근데 그것은 죄송하다. 왜? 이것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원허금은 드릴 수 없다. 즉 합사는 일본인으로 보상은 외국인으로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지금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야스쿠니라는 공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스쿠니에서는 야스쿠니의 이 합사의 기준인데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야스쿠니 합사를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나는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남편과 내 자식들은 여기에서 학살당하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합사를 취소해주라. 그렇지만은 죄송합니다. 왜? 한 번 합사를 하게 되면 이 합사는 246만 6천 주가 하나의 신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도 내릴 수 없습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야스쿠니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합사는 한번 해버리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를 시킬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야스쿠니의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1970년대 후반에 80년대 초까지도 이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던 일본군 병사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두 명이나 세 명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들은 다시 말하면은 죽은 걸로 알고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살아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야스쿠니에서 빼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합사된 사람은 뺄 수가 없습니다. 즉 그래서 지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에 합사된 사람들도 있는 거죠. 대부분 야스쿠니에는 또 민간, 예를 들면 군인 군속만 있다고 했지만 야스쿠니에는 민간인도 합사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민간인이 누구냐면 오키나와에서 집단 자살을 했던 오키나와의 민간인들, 아이들도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키나와의 민간인들은 실질적으로 일본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수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지 못하고 계속 있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집단 자결을 하게 된 건데 어떻게 그래서 오키나와 내에서는 이것은 구조적인 타살이다. 집단 사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는 것은 군 작전에 협력한 민간인으로 이들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스쿠니 합사에서 취소를 요구하게 되면 이들은 지금까지 받았던 원호금 돈을 다 잃게 되고 받았던 돈을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야스쿠니의 합사 취소 소송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원호금이라는 돈과 야스쿠니의 이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게 만드는 구조 속에서 야스쿠니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야스쿠니에서 아까 말한 천황을 위해서 메이지 시대에 천황에 충성한 사람들만이 그러기에 합사되어 있는데 이 야스쿠니에 합사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즉 아까 말했지만 막부 쪽에 있는 병사들 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사망한 또 많은 일반적인 민간인들, 이런 사람들은 야스쿠니 합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야스쿠니가 정말로 일본의 전쟁의 추도시설로서 이것이 적합한 것인가? 오히려 이 야스쿠니는 추도시설이 아닌, 우리가 추도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죽음을 따라가서 그 사람들과 정신을 같이 하는 추도가 아니고, 이 죽음을 신으로서 숭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야스쿠니가 어떻게 보면은 현창이라고 그러죠. 이 그들을 영웅으로서 숭배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야스쿠니가 정말로 이 국민들 모두의 의견에 동의하는 이러한 시설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야스쿠니는 좀 몇 가지 특성 중에 전전에는 이것은 군국주의 시설이었고, 명확하게 야스쿠니에는 이 쭉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두 번째 토리 문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큰 등대가 두 개 서 있는데, 이 왼쪽 등대 것은 일본 육군성이 관여하고 있고, 이 주변에 있는 그림들은 청일전쟁에서 육군이 이긴 장면들이 다 부조로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큰 석등 여기에는 이 러일전쟁 때 일본 해군이 이긴 장면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즉 전전에 육군과 해군이 관리하고 있는 이것은 군국주의 시설이었고, 즉 일본의 야스쿠니의 천황이 4월과 10월에 두 번 예제에 간다고 했는데, 이 4월은 러일전쟁 후에 이 육군이 개선했던 날이었고, 10월은 해군이 개선했던 날이어서 이 두 날이 실제 수상이 같던 거죠. 그래서 야스쿠니는 완벽한 군국주의 시설이었고, 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서 존재를 했던 거죠. 야스쿠니에서 이것이 아까 설명을 한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죽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야스쿠니를 통해서 묘사가 되었었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 전쟁을 가는 마음, 애국심, 이것들을 키우고 있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연금술 장치로 야스쿠니가 기능을 했다. 그래서 야스쿠니는 우리가 말하는 위령이라든지 추도라는 시설이 아니고, 그들을 영웅인 영령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의 현창, 즉 기념하는 이러한 시설로서 야스쿠니가 존재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신토라는 것은 일본에서 전통적인 종교인데, 일부 신토 사람들은 야스쿠니는 신토 종교 시설이 아니다, 신토라는 이름을 빌린 군국주의 시설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야스쿠니는 야스쿠니 자체는 우리는 전통적인 종교 시설이라고 일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야스쿠니에는 이 뒤쪽에 보면은 유슈칸이라고 하는 유취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하나 있고, 여기에는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에도 막부 시대죠. 에도 막부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까지 일본이 관여한 수많은 전쟁의 기념들이 거기는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 전쟁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유식관을 보면은 야스쿠니의 전쟁 사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지요. 이 전쟁관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가도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이 전쟁 기념관에서는 그 전쟁에서 죽은 그 지역의 아시아 민중들의 모습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단 한 번의 반성의 구절도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인 야스쿠니의 역사관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2000년대 초만 되더라도 야스쿠니 이 시설을 갔을 때는 거의 나무로 된 입구에, 시설 자체도 그렇게 새롭지 않았는데, 아베 제1차 내각이 등장하고 제2차 내각이 등장하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현대화된 시설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많은 지원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야스쿠니는 일반 종교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종교시설이 되어 있고, 일본은 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으로 해서 미국의 GHQ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했던 하나의 일이 천황을 상징 천황제로 만들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야스쿠니를 국가적인 신토에서 분리해내서 일반 종교법인화 시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야스쿠니는 일반 불교시설의 절이라든가 교회처럼 똑같은 하나 종교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베 수상이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도 특정 종교시설에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많이 새롭게 지었지만 현재 야스쿠니는 재정 적자를 겪고 있고, 그래서 야스쿠니 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히려
이 수학여행을 가게 만들고 전국적으로 동원을 해서 야스쿠니를 참배를 시키는 형태로 이 재정 사업을 하고 있고, 아베 수상이 등장해서 이 야스쿠니에 대한 그러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들이 훨씬 더 간접적인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야스쿠니, 이 전전에 일본에서 전쟁을 수행했던 기구가 폐전과 함께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GHQ는 신토 지령이라고 해서 야스쿠니를 분리시켰고, 헌법에는 정교 분리 원칙이 되어 있어서 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정치와 함께 일치를 못한다. 여기에 수상이 자기가 신토라는 이유로 이 야스쿠니를 참배했을 때, 이것이 현재 일본에서는 특정 종교 활동으로 비춰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상은 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계속 유지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전후에 거의 수상들은 누구도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았는데, 이 야스쿠니를 참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카소네 수상이 야스쿠니를 공식 참배를 했죠. 근데 나카소네 수상은 야스쿠니를 한번 가고 나서 엄청 놀라게 돼요. 뭘 놀라게 되냐면, 아시아 각국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엄청 비판이 있었고, 실제 이 나카소네 수상은 야스쿠니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고, 역사적 의미를 모르고, 자기가 방문을 하고 나서 많은 공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교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내적인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스쿠니를 이용을 하려다가 중지를 했고, 그래서 야스쿠니를 가지 않았는데, 이후에 야스쿠니에 대한 이 공식 참배들은 거의 없다가, 이것이 훨씬 더 구조화됐던 것이 2001년, 쉽게 말하면은 이 고이즈미 수상 그리고 아베 내각이 등장한 이 과정에 야스쿠니 참배가 공식화되고 있던 거죠. 8월 15일이 보면 몇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8월 15일에 가게 되면 전전의 군인들이 이 군복을 그대로 입고 와서 야스쿠니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이는 전전의 군가를 부리고 있고, 매년 갈수록 현재는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베 정권이 등장한 다음부터 야스쿠니에서의 전전의 군국주의 여러 모임들은 훨씬 대중화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또 하나의 특성은 여기에 모이는 층들이 훨씬 더 젊은 층들이 야스쿠니에 많이 오게 됨으로써 야스쿠니의 분위기가 지금은 가장 건강하고 활발하고 오히려 더 뭐랄까 활기차게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아베 내각이 등장해서 하나의 큰 변화가 있다고 보고요. 고이즈미 수상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야스쿠니를 참배를 했고, 매년 한 번씩 참배를 해서 임기 6번 만에 다 참배를 했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8월 15일, 일본에서는 종전 패전의 날이고 우리는 독립해방의 날인데, 이날 공식 참배를 함으로써 이 아시아의 야스쿠니 문제를 도발적으로 제기했고, 근데 고이즈미 수상이 재밌는 것은, 고이즈미 수상은 수상이 되기 전까지는 야스쿠니를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상이 끝나고 나서도 야스쿠니를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상 재임 시기에 야스쿠니를 갔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야스쿠니를 이용을 했다는 것이고, 저는 2006년 8월 15일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8월 15일 이날은 어떻게 보면 일본 역사가 바뀌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날 야스쿠니를 갔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하늘에 헬리콥터가 마치 이 수조 안에 군부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20대 이상의 이 헬리콥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고, 그리고 수상이 오는 길은 모든 길은 다 통제되어 있었고, 그리고 수상은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옆문으로 들어왔는데, 젊은 층들이 핸드폰을 찍기 위해서 이 수상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이 공비가 동원되어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러한 수상의 참배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인지, 이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비쳤던 것이고, 그때 저는 2006년 야스쿠니를 8월 15일 수상에 공식 참배하면서, 아, 일본의 역사는 이때 바뀌었다. 이제 이들은 8월 15일이나 이 날을 어떻게 보면은 전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귀의 날로 기획을 한 거고, 이 고이즈미 수상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것이고, 이 고이즈미 아베 이 세트에 의해서 야스쿠니가 다시 전전으로 갈 수 있는, 즉 이 전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그러한 기획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보고요. 이 수상의 참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이것은 오사카 재판에서 인정을 받아서 위헌 판결이 났지만 수상은 그것을 인정도 하지 않고 일체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에서 왜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 판결을 무시하는가. 즉, 이렇게 이 정권을 감시할 수 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일본 사법 재판의 판결이 나와도 일본 정치가들이 이걸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이 대법원 재판 판결을 절대 하나의 뭐랄까요,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보수 정치나 일본 사회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보이고요. 이 고이즈미 수상의 이 참배와 하나의 동시에 저희들이 또 하나 느껴야 될 것은 2001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위한 일본이 점점 미국과 협력 속에서 분쟁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났던 거죠. 즉 그렇다면은 이 고이즈미 수상의 이 참배라는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소수 이 비주류 정치가의 정치 행위가 아니고 일본이 또 하나의 특성이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과 함께 전쟁 분쟁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후 일본은 분쟁 지역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위대 군사도 전쟁에서 죽질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죽을 확률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죽은 병사가 야스쿠니에 합사되지 않는다라면은 야스쿠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전전에서 모두 야스쿠니에 합사를 해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일본이 진정한 군국주의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천황을 절대 천황제로 가게 돼서 군 통수권을 천황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야스쿠니 일반 정교시설이 국가시설이 되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일본 군대가 천황의 명령으로 가서 이들이 야스쿠니 합사되어만 이거 하나의 완벽한 전전의 시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추진하는 이 안보 법안의 추진과 동시에 수상들이 야스쿠니를 참배해서 이것들을 상징화시켜가지고 국립시설화 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금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진정한 군국주의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 개정이나 안보법제 개정보다도 야스쿠니가 공식적인 국가시설이 됐을 때 일본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 즉 지금의 전후에 일본은 평화국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전쟁과는 다르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야스쿠니를 계속 수상들이 참배하고 야스쿠니를 공식화시킨다는 것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즉 전전의 야스쿠니 의식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이 의식들이 현재 이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일본 회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 중에 야스쿠니 참배를 하는 모임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만들어낸 것도 이 국회의원들의 참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